아기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앙교육을 받는 영화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교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아이들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요즘에 제 자녀의 선생님이 되듯이 다른 아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와 함께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같이 드리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 헌신하자는 마음으로 교사 직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사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했었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갖 생각이 막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사를 하게 되면 제 믿음 성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엄마로서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언제나 만난 간식과 더불어 함께 놀아주신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청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청년의 새신자 교육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 아이들을 모두 모아서 교회에서 신나게 놀아주신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학생 때 신앙생활에 적응 못하던 때 예배를 촬영하는 방송팀에서 봉사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초보였던 저에게 카메라 잡는 법 등 많이 알려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교회를 먼 곳으로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응원해 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케이크랑 빵을 만들고 싶어서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했는데 항상 격려를 해주셨던 선생님이 생각나요. 제가 개척교회를 다녔을 당시에 전도사님 한 분께서 한 영혼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마음을 다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찬양부 교사로서 영화부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 주일 성경 공부를 교회 앞마당에서 돗자리 펼쳐놓고 그 위에서 해보고 싶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햇빛 받으면서요. 과자도 먹고요.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면 어떤 것을 해내겠다는 큰 기대보다는 교사로서 주일 성수, 가정예배, 교사 모임 참석 등 기본적인 역할부터 성실히 수행해서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많이 챙기고 싶었고 그리고 같이 하면 이제 믿음으로써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순수한 길을 받아서. 미소천사가 정말 많이 있고요. 특히 아름다운 미소로 반겨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시답니다. 저희 주일학교는 자랑할 게 아주 많아요. 즐거운 찬양 시간, 맛있는 간식, 좋은 선물도 많이 주시고요. 그 중에 근데 최고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늘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교육국 목사님과 전도사님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로님, 집사님, 스태프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 노력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교사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하다 보니 이런 시스템 체계가 하나하나씩 잘 되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교육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 일평생 받은 사랑을 주일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아낌없이 나눠주겠습니다. 주일에는 일, 일찍 일어나서 학, 학원이 아닌 교회로 가는 겁니다. 주일은
일주일 중에 학생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 교회 가는 날, 예! 주님이 말씀하신 주일은 그저 그런 일요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진리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주일에, 일요일에 학교만큼 체계적인 교육으로 경향교회에서 만나요. 주, 주님의 일, 일꾼들이 학, 학교를 세운 경향교회 교, 교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영아부 아이들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같은 선생님이요. 편안하게 평범한 하루 이야기 나누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솔직히 서투르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되지만 부족한 저 또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직분에 충실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편하고 즐겁게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성품의 성숙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